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울진군의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울진방송의 2021년 3월 넷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1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울진의회 의장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시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된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울진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열린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습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 강다연 의원은 울진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여부의 건을 공정하게 심사코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며 위원수는 의장 직무대리 중인 부의장과 관계위원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에 해당한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시원 의원, 간사에는 신상규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 장유덕, 김창호, 강다연, 장선용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2차 회의를 속기하고 향후 특위 활동 방향과 진행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세진 의장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진군 의원들은 이날 울진군의회에서 민간 사업자와 관련되어 군의회 의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 울진 군민과 울진군 출향인들에 대한 명예 실추와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하여 울진군 의회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권 개입이나 금품 수수, 품위 유지를 지키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하며 의회 의원의 윤리의식과 참된 공직자의 자세로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울진군 의회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매서운 말 한마디도 소홀하지 않고 의회의 투명성과 윤리적 운영으로 의회를 재정립하고 모든 것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거듭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울진군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통하여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의 책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협조를 유지하며 국민의 안위에 차질 없는 의정을 이끌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해소와 현안 사항을 추진하여 군의회 의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봉사자의 자세로 거듭나게끔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진군 의원들은 다시 한번 이번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은 사죄를 드리며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울진군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시원 윤리특위원장은 윤리특위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의원 품위와 의회 위상과 관련된 의원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만큼 신속하게 징계 수위 등 유형을 결정해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추락한 군의회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으며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울진군은 지난 24일 청정 울진의 맑은 공기를 활용한 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미세먼지 청정지역 울진 브랜드 개발 및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4일 맑은 울진의 공기를 활용한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미세먼지 청정지역 울진 브랜드 개발 및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연평균 11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동해안의 지형적인 영향과 전국 최대의 금강소나무숲 등의 자연환경과 지난해 13억 원을 투입한 전기자동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도시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친 결과이며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메이선에서는 울진의 자연자원과 국내외 대기질 관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명품 청정도시 브랜드 개발 및 신규 전략 사업을 7개월 동안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맑은 공기를 활용한 다양한 특화 사업이 발굴되면 전 세계적 웰니스 열풍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울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창걸 울진 군수는 미세먼지 없는 울진의 맑은 공기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장점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매년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울진만의 힐링 관광을 제공하여 진정한 명품 청정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울진군 가족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보고회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9일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관련 부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 가족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보고회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용역보고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가족센터 이용자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5일 사업추진단 회의를 거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보육과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2개 이상 복합화하여 하나의 부지에 연결하여 건립하는 사업을 뜻하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울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및 주거지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의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센터란 가정 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과 상담, 홍보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위기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학대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울진군 위기아동 원소톱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8일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에서 울진군 위기아동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위기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위기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학대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을 담당하는 드림스타트팀을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 부서가 참여하여 부서별 역할과 세부 대응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원스톱 통합 서비스는 각 분야에서 위기가정이 발견되면 4개 부서가 사례를 공유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드림스타트팀이 면담조사를 통해 아동양육에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위기가정에서 필요시 희망복지나 정신건강, 건강가정 등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사례관리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관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되고 있고 개인 간의 방역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WK 뉴딜 국민그룹에서 울진군의 덴탈 마스크 30만 장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8일 WK 뉴딜 국민그룹에서 덴탈 마스크 30만 장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울진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되었습니다. 울진군은 기탁받은 마스크를 관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단체 등에 전달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WK 뉴딜 국민그룹의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울진군 외에도 남원시와 당진시, 충주시, 진도군, 신안군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WK 뉴딜 국민그룹은 금융사업과 민간무역사업을 수행하며 전국의 200여 개 공장에서 마스크를 인수해 국내외로 유통하는 전문업체로 수익금의 10%를 기부활동에 사용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박항진 총재는 장애인과 취약계층,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항공을 인정받아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박항진 WK 이유딜 국민그룹 총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를 다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며 이번 마스크 기부가 코로나 위기에 극복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의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어주어 감사드리며 국민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울진군 관내에 말해간 실내에 게시되어 있는 태극기를 정부 표준 건장 형태인 족자식 태극기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일부터 울진군 관내에 말회관 실내에 게시되어 있는 유리 액자 태극기와 규격에 맞지 않는 태극기를 정부 표준 권장 형태인 족자식 태극기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유리 액자 태극기가 일제 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족자형 디자인을 만들어서 권장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태극기가 마을마다 걸려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울진군은 관내 전체 270개의 마을회관에 실내 게시용 태극기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원래 태극기가 유리 액자 속에 있는 태극기 아주 오래된 얘기야. 저기 우리 그 약 한 15년 전에 이거 옛날 동해관에 있던 걸 이사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태극기가 너무 빛이 바래가지고 어떻게 새 걸 하나 할까 싶었더니 이 태극기를 함부로 또 못 하겠더라. 어떤 국가 어떤 그 정부 그 지정 국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고민을 하다가 있었는데 이 차에 바로 그 올 초에 그 울진군에서 그 전체 우리 울진군 마을마다 이거 새 국기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이렇게 다시 해 주니까 보세요. 청색, 붉은색이 선명한 거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옛날 유리에 가려가지고 빛이 바래가지고 희덕스리 하고 이러는 그 태극기가 이렇게 밝아지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이 동해관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문을 닫아놨잖아요. 하루빨리 그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 동해관에 다시 찾아왔을 때 이 태극기를 보고 아 참 또 감회가 남다를 겁니다. 아 저는 또 그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참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예.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번 태극기 교체를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함과 더불어 주민들이 더욱 태극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 온정면은 지난 25일 온정면 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30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교체 달아주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회원 30여 명이 3개조로 나뉘어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태극기를 울진군에서 제작한 정부 표준 권장형 태극기로 교체 부착하여 애국심 고취는 물론 청년 회원들의 봉사활동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비워둔 곳을 청소하고 실내외 정기정돈을 통해 깨끗한 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언제든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정원수 온정면 청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굳게 닫혔던 노인회관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며 지난번 마을환경 정비를 시작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석 온정면장은 온정면 청년회가 지난번 환경정비에 이어 새봄맞이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해주어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따뜻한 마음, 친절한 울진 이미지를 지역 청년들과 함께 착실히 준비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 제24대와 25대 해장단 이침식이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5대 신임 회장에 최웅열 회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는 23일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한농연 경상북도연합회 한용호 회장, 전은우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한농연 경북연합회 임원단, 울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 취임식은 제24대 이임 회장인 권수경 회장과 이임 이사들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감사패와 이임 이사 재직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고 그게 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참 하고 싶은 거는 제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수고했다고 많은 감사장도 받고 했는데 참 제가 그걸 받아야 되는 그런 또 마음도 가집니다. 사실상 뭐 아무리 그 자리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또 회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임 회장이 못한 그 부분을 아마 잘 해가시리라고 믿고 아마 한농연 울진군연합회가 더욱더 발전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25대 한농연 울진군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최웅열 신임 회장과 새롭게 취임한 읍면 이사 및 임원단의 소개와 신임 회장 휘장, 연합회기를 권수정 이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새로운 제25대 한농연 울진군연합회 회장단의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진의 농민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소통, 행정과 원활한 소통으로 농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연합회장으로서 회원들과 소통하고 농민의 마음과 회원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되겠으며 농촌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찬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어려웠을 때 경상북도 한농연에서 많이 와 도와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25대 새로 취임하신 최웅열 회장님은 거의 40년간 한농연에 일을 했습니다. 4.27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한농연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2년간 또 울진군을 잘 이끌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연합회 한농연과 각종 단체들의 연합회를 구성한다 하니까 잘 구성해서 울진군과 또 우리 농민들이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두 분의 이임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25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 회장단과 임원들의 활기찬 활동을 통해 울진군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 과학영농실천과 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데 최일선에 서서 앞장서고 있는 한국농촌지도자 울진군연합회는 24일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5대 회장단 취임식 및 연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제25대 회장에는 제24대 장광섭 회장이 다시 25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제25대 회장단을 3년 동안 이끌며 울진군 농업 발전에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날 취임식 참석자들은 최근 울진군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으로 모두가 개인 방역 준수 및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개인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을 하고 최소 인원만이 참가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취임식 행사에는 전창걸 울진군수와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장, 김경열 NH농협은행 울진지부장, 한농연 울진군연합회 최웅열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제24대 이임 임원 및 읍면 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에서도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울진군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울진군은 1947년도에 농촌지도자가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잘 일에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25대 장광섭 회장이 다시 이제 연임을 하게 됐는데 한 우리 580여 명의 울진군의 농촌 지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농촌 지도자들의 활동과 또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5대 장강숙 회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광섭 신임 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25대 신임군 임원과 읍면 회장들을 소개하며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한국 농촌 지도자 울진군 연합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 코로나란 이 역경 때문에 정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농촌 지도자 회가 앞장을 서서라도 다 극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농촌 지도자 회원들은 사실은 녹색 혁명을 일으켰던 역진의 용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도 극복하고 우리 울진이 잘 사는 농촌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농촌 지도자는 진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가는 우리 그 농민의 어떤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 걸로 또 믿고 있고 또 마침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 지도자가 지금 25대 지금 현재 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취임한 분들은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한 농민이 있고 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의 수장으로서 우리 농촌 지도자 회원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업무와 기술과 이런 정보를 교류하면서 울진 농업을 발전해서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 농촌 지도자 울진군연합회의 제25대 회장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울진군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승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딸기의 재배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 정밀 환경관리 기술,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울진군은 딸기 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 정밀 환경관리 기술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9회가량 추진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시설원의 전문 컨설턴트인 파인팜 컨설팅 황종원 컨설턴트의 협력으로 딸기 재배농가 및 재배희망농가에게 환경관리 기술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컨설턴트의 SNS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스마트 시설을 이용한 농가별 재배기술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24일 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에서 진행되는 1회차 컨설팅에서는 농가의 재배 기술 및 현황을 파악하고 딸기 재배 및 환경관리 기술 교육을 진행한 뒤 하우스를 방문하여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 방법을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전은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뿐 아니라 컨설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스마트 농업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딸기 농가의 6차 산업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해읍 월송리 마을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이면 행해졌던 월송 큰 줄당기기 미속놀이가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월송 1, 2 마을회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큰 줄을 끝내 복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마을에서 음력 정월 보름이면 행해졌던 월송 큰 줄당기기 민속놀이가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울진군과 평해읍의 지원과 월송 큰 줄당기기 보존회의 주도로 월송 1, 2 마을 동회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큰 줄을 꺼내 복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거의가 외줄인데 이 월송 큰 줄이 쌍줄이거든요. 이 쌍줄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 안 남아있답니다. 이 참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늘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힘을 합쳐가지고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 이 줄이 방치가 돼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또 썩고 이래가지고 오늘 울진군의 전장훈 군수님께서 이 월송 큰 줄의 보존의 심각성을 인식하셔가지고 오늘 전 동민이
나오셔가지고 이 줄보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날 복원 작업에는 월성일이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여해 새끼줄 꼬기와 천갈기, 부패된 새끼줄을 잘라내고 새로운 줄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을 동회관이 폐쇄되어 마을 주민들이 모이기 힘들었지만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여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335 짝을 지어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손놀림으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이짜로서 형님도 이짜로 가라고. 네, 재밌었어요? 아, 기분 좋았지요. 우리 동민도 많이 모였고 날도 따시고 일도 잘 됐고 이 촬영 일도 해주기도 더 좋네. 술 만드는 거는 마음에 드세요? 오늘? 예. 줄 만든 거. 아, 술 오는 거 만드는 거 마음에 들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된 건가요? 예? 이쁘게 된 건가요? 아, 이쁘지요. 잘 되었습니다. 줄을 오늘 멋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80년 사는데 그때부터 한번 전설도 들었고 실제로 복원하기는 70년대 초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 울진에 이거 놀이 문화는 이게 제일 보존돼야 될 문화거든요. 이게 축제 문화랍니다. 이게 놀이 문화 중에도 축제거든요. 도민들이 그때는 울진 그 남부 그 매하에서부터 이게 남쪽 사람들 다 모여서 참여했다 그래요. 또한 전찬걸 울진 군수와 방영섭 평해읍장은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잊혀져가는 울진의 전통 문화인 월성 큰 줄당기기 복원 작업에 참여한 월성 1, 2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잊혀져가는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주민들 화합하는 어떤 장소고요.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걸 참 계속 보존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연세가 많고 이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평해읍의 어떤 그 문화로 계속 발전시켜야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 큰 줄은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전부터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내려온 아주 전통 깊은 그런 우리 고유의 풍속이자 우리 이 월성 뜰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하나의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못 모으게 해서 중단되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복원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연해서 행사 한계가 1970년대부터 이제 다시 이 월성 큰 줄 당기기가 재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쭉 이어내려오는데 우리 이제 평해 단오제 행사 때 이 큰 줄 당기기 행사를 요즘은 같이 하고 있고 이건 계속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해도 월성 중에 큰 줄 당기기 보존회가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농사철 하기 전에 이 줄을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이제 그 단오 행사 때 다시 이 줄을 꺼내 해주고 이제 큰 줄을 꺼내서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것을 하나의 큰 행사로서 이제 울진군 축제로서 지금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에 의해 말살되었던 우리의 고유 민속 놀이인 울진 월성 큰 줄 당기기 놀이는 월성 1, 2 주민들의 복원 노력이 없었다면 모든 이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월성 1, 2 주민들의 평균 연령대는 60대에서 70대가 대부분으로 지금의 세대가 끝나면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소중한 울진군의 전통 민속놀이 월성 큰줄 당기기 놀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관련 대책들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꽃이 가득한 매화마을 소식입니다.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청솔 조경 최진혁 대표는 지난 26일 매화면 발전협의회에 500만 원 상당의 매화나무 800줄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청솔 조경 최진혁 대표는 지난 26일 매화면 발전협의회에 500만 원 상당의 매화나무 800줄을 기부하였습니다. 기부받은 매화나무는 4월 8일 매화면 출모회의 때 7번 국도 매화면의 진입로인 매화인터체인지 부근의 식재에 매화면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매화의 향기 가득한 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진에서 조경 사업을 하시는 최진혁 그 청소월 조경 대표가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기에 미아에 또 사셨대요. 그래서 미아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런 저 사업을 하니까는 또 이렇게 그 이번에 그 저 매실나무 한 800줄을 저희 면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들은 고맙게 봤고요. 뭐 전에도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래 헌수 받고 뭐 많이 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성됐는데 진짜 뭐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짜 고마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발전협의회에서 이제 4월 8일 날 저희들이 식목 행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16개 마을 이장님들 하가 그 우리 발전협의회 임원들 하가 해서 한 3, 40명 정도 해서 저를 그 우리 매아에 도는 입구에 거기에 저희들이 인터체인지 있는데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품을 기증하시고 또 직접 또 그 마을 가꾸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주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걸 뭔가 마을을 가까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외부에서 이제 보는 시각들이 진짜 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 마을에는 도와주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의 어떤 뜻을 저버리지 않고 저희들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진짜 이거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한번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6월 그 말쯤 되면 매실을 수확합니다. 매실을 수확하는데 지금 저 매실인 이제 저희들은 뭐 그 친환경적으로 꽃을 보기 위해서 매실을 가꾸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는 뭐 약 같은 것도 저희들은 실제로 그 살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할 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선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에서는 저거를 따가지고 팔 수는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 뭐 조금씩 직접 체험 삼아 조금씩 따가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자체가 저희들은 또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 6월 말쯤 되면 수확할 때 나뭇가지는 부르지 말고 따가면은 괜찮습니다. 매안면 자체가 원래 그 매안면은 매아로 유명하는 그 동네고요. 우리 제 우태 어른들이 또 매아에 살던 그 고향이고 이래서 매아에 친구들도 매아에 또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매아를 제가 저 매아에 매아나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뭐 기증했는 나무도 나무지만은 뭐 추가적으로도 또 뭐 잘 갖고 왔고 매화나무가 좀 매화나무로 유명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솔 조경에 매화나무 800주의 아름다운 기부로 살기 좋은 청정마을 매화면이 더욱더 풍성한 매화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매화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울진군 해양레포지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체육시설이 폐쇄되거나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청정 울진의 가치에 걸맞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해양 관련 레포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심 5m의 풀장에서 힘차게 내려가는 프리다이버의 모습이 멋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편안하게 유영을 즐깁니다. 이곳은 청정 울진에 자리 잡고 있는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입니다.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체육시설이 폐쇄되거나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청정 울진의 가치에 걸맞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해양 관련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가 뭐랑 이제 넓은 부지에 숙박도 22개 이제 숙박 시설이 있고 그리고 풀 자체도 우리가 38m에 18m에 그리고 깊이 5m의 잠수풀을 대형풀을 갖추고 있고요. 물도 이제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물 관리에도 노력을 하고 물 온도에도 우리가 연중 28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프리 다이빙이랑 스쿠버 다이빙을 같이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라는 이제 체험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박 4일 과정을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라이센스 취득반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야간도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은 이제 야간에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전체 방역 소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항상 입구에서 저희들 체온 재고 그리고 방민록 작성을 하시고 손 소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이제 위생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울진해양 내포치센터는 2020년 울진군의 위탁을 받아 새롭게 시설을 정비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 교육의 메카에 걸맞게 해양 수중 교육과 숙박, 강의실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울진해양 스포츠센터에서는 프리다이빙 교육과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빙 교육, 오픈워터 체험 교육과 프리다이빙 체험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교육 전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개인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을 실시한 후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가 울진 여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예. 네, 좋은 광산이 다 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시설도 낫다 그랬고 그 울진 저는 여러 번 왔어요. 네. 여기 친구는 저기 뭐지 처음 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쿠버를 도전하게 됐죠. 예, 이제는 물 속에서만 있으려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답답했는데 그냥 뻥 뚫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생각보다 왜냐하면 조금 겁도 나고 했는데. 강사님도 너무 친절하고요. 시설도 너무 물도 춥지 않게 해놓으셔가지고 네, 너무 흡족한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계속 아마 새로운 취미생활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냥 토탈로 봤을 때 거의 1위를 다 1, 2위를 이렇게 다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좋은 시설이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이빙 풀장도 5m 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숙박과 식사가 다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또 바다가 있으니까 좀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바다까지 한 번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많은 인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그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게끔 조율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도 조금 오전 오후 그다음에 곧 있으면 또 야간에도 개장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좀 덜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센터에서는 2주에 1회 풀장과 교육생 숙소, 강의실, 식당 등의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조금씩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울진해양 레포츠센터를 통해 마음껏 다이빙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대한인명구조협회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27일 울진해양 레포츠센터에서 2021년 인명구조원 갱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6일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수상안전사고에 실전 구조능력을 갖춘 대구 경북지역 인명구조요원들의 갱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상에서 익수자와 자신을 보호하여 수상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HLA 소속의 인명구조요원들이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갱신교육으로 응급처치, CPR, 종합구조영법, 잠영, 이병 및 중량물, 잡힌 탈출과 수영구조, 장비구조 등 총 8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총괄 교육 담당을 맡은 김영규 강사는 국내외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울진해양레포츠센터와 MOU를 맺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과 교직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원태 협회장은 울진군 관내 7개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인재들이 인명구조요원의 교육에 지원을 많이 해서 현실적인 안전을 봉맡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입산자 증가 등으로 실외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울진소방서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봄철을 맞이하여 오는 5월까지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소방서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봄철을 맞이하여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입산자 증가 등으로 실외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최근 5년간 3월과 5월 봄철 기간 동안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92건 중 3월에 37.1%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연평균 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진소방서는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및 펜션, 야영장 등 숙박시설과 공사 현장 등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와 산림 화재 대응 태세 확립, 코로나19 대응, 부처님 오신 날 화재 안전관리,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와 대형사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을 주택용 화재경보기 집중홍보의 해로 지정하여 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접점 지역에서 전방위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욱 사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대형화 재료의 연쇄 확대 우려가 높아 집중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홍보 등 소방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3월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4월 첫째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